경북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8월 31일 경북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. 우리 협회와 경북도청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함께 하기로 협력할 약속한 것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이 크게 발전하는데 한 축을 맡을 것으로 봅니다. 여기에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이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세계 항공우주산업에서 많은 분야를 대한민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. 경북도와 항공우주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항공우주기업과 도내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 및 산업협력 활성화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는 항공우주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디지털 부분에 우리 지역이 약간 발전해가 있고 또 부품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잘 엮어서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대구 경북 신공항이 우리 여기서 한 30km 떨어진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를 계기로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UAM이라든지 AAM이라든지 이미 그런 계약을 체결을 많이 했고 또 브라질 엠브레이어 항공사도 우리 MOU를 맺었습니다. 그래서 항공산업도 여기서 일으키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우주산업이 좀 뒤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그 시간을 허비했다 할까 우리도 달나라갈 실력이 충분히 되었을 건데 좀 늦게나마 이렇게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하는데 협회에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길 바라고. 한편 경상북도는 협약식 후 도청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UAM 산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발표를 하는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.